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냠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도리스 레싱의 소설 다섯째 아이입니다. 다섯째 아이는 1988년에 출간된 고전 소설인데요. 이 작품은 196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이 소설은 이상적인 가족상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를 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마치 심리 드라마 극을 보는 것처럼 잘 묘사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책의 저자 도리스 레싱은 영국 작가이고요. 2007년 역대 최고령 88세의 나이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분이에요. 유년 시절을 영국 식민지였던 이란의 로디지아에서 보내면서 제국주의 아래 처절한 삶을 살아가던 원주민들을 보면서 성장해왔고 그때부터 소수자에 대한 감성을 키워나갔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 레싱의 작품에는 페미니즘, 사회주의, 인종차별 등의 주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하네요. 자, 언제나처럼 냠냠이가 책 소개, 저자 소개 연이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책은 민음사의 세계문학 전집 27번이고요. 도리스 레싱 역시도 2007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점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많은 상들을 수상하면서 특히 저희가 방송에서 만났던 달과 육펜스의 저자 서머신 몸 상을 받은 작가이기도 하다는 점 이런 점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이 책 다섯째 아이에 대해서 냠냠이가 줄거리 소개도 드리겠지만 전체 약 2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책이 읽기에 부담이 없고 또 다루는 내용 역시도 한번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현대사회에서 가족이란 개념 그리고 자식과 부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책임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주인공들의 서사를 다루면서 오늘날의 우리도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또는 생각해봄직한 질문을 던지는 책 바로 다섯째 아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연유로 이 책을 선정했고요. 냠냠이가 줄거리 소개 드리고 책에 대해서 언제나처럼 앞에서부터 뒤로 이어가 볼게요. 네. 소설에는 해리엇이라는 여자 주인공과 데이비드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고 둘은 부부입니다. 그치, 해리엇과 데이비드, 네. 데이비드와 해리엇 두 네. 부부가 이 이야기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요. 네, 이 부부는 1960년대 영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공유한 캐릭터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항상 간직한 부부였어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낳은 자녀 중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모두 건강하고 평범하게 자랐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아이, 그 다섯째 아이 벤의 출생과 함께 이들 가족의 모습이 점차 변하게 돼요. 이 벤은 태어날 때부터 평범치 않은 외모를 가졌다고 묘사가 되어 있고 비정상적인 힘과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벤이 태어나면서부터 데이비드와 해리엇 부부의 가정 내에 갈등과 불안이 점차 커졌다고 저자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다섯째 아이 벤을 특수시설로 보내기로 결정이 되는데 이때 엄마인 어머니 해리엇은 모성애로 인해서 도저히 본인의 자녀인 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시설로 보내진 벤을 다시 데려오게 돼요. 그래서 벤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벤이 다시 집에 돌아오면서부터 이 가정은 또다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요. 소설 말미에는 엄마 해리엇은 벤과 함께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소설은 마무리돼요. 자, 2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소설을 냠냠이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서 네. 말씀드렸고요. 네. 소설에서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크게는 3명만 기억하셔도 돼요. 네.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 누구누구 나왔지? 어떤 내용이었지? 라고 한다면 엄마와 아빠인 해리엇과 데이비드, 그리고 그들이 낳은 다섯 자녀, 그 중에서도 다섯 번째 아이, 이 책의 이 소설의 제목과도 같은 다섯째 아이, 바로 벤. 이 세 명의 상관관계와 역학관계, 네. 이 세 명의 가족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명하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보다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설의 시작은 해리엇과 데이비드가 결혼 전에 만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무도회장에서 만남을 갖게 된다. 직장 파티에서 만나게 되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 직장 파티에서 둘 다 아무래도 보수적이고 별로 연애 경험이 없는 캐릭터로 소개가 되고요. 그러다 이 직장 파티에서 눈이 맞아서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둘 다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고 건강한 아이를 많이 출산하고 싶고 이런 배경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결혼에 이르게 되죠.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책에서 옮겨보면 9페이지
이 두 사람은 괴짜로 변종으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 해리엇과 데이비드. 그것은 섹스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였다. 그러니까 이 둘이 최초에는 스파크가 튀어서 만난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궁합을 맞춰가고 스킨십을 하면서 진도를 뺐다. 소위 말해서 관계를 만들어 갔다라고 표현하면서도 책의 15페이지 불과 6페이지를 넘어오면 그들은 자식을 많이 낳을 예정이었다.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엄청난 요구를 갖고 있었기에 약간 도전적으로 우리는 애가 많아도 개의치 않아요 라고 선언했다. 넷도 좋고 다섯도 아니 여섯도 라고 데이비드는 말할 정도로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사고방식을 표현하고 있고 이와 함께 30페이지 해리엇은 6명 또는 8명이나 10명의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첫째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아이를 낳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의 터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것. 그래서 이 해리엇과 데이비드가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에 소위 10명까지도 괜찮아라고 이 부부가 한입 모아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텀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낳고 싶어라고 표현하지만 그럴 겨를도 없이 다섯째 아이가 등장하기 전 즉 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 4명의 아이들이 연이어 출산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33페이지에 이렇게 해리엇과 데이비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묘사한 장면이 나와요. 그치, 그 행복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으로 해리엇과 데이비드가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지. 네, 그래서 데이비드와 해리엇은 얼굴을 맞대고 누워있으면 때로는 그들의 가슴속 대문이 활짝 열리면서 아직도 자신들을 놀라게 할 만큼 엄청나게 강렬한 안도감과 감사의 정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이 문장에서 보면은 이들이 자녀들을 출산하고 본인들의 어떤 가정을 이루면서 얼마나 그동안 꿈꿔왔던 가정을 잘 이루고 행복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행복한 모습들을 책에서 거듭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특히 다섯째 아이인 벤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출산되면서부터 그와 반대급부로 더 큰 반전을 네. 이루기 위한 소설의 하나의 뼈대와 장치로서 네. 이해해도 그 반전의 묘미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냠냠이가 전해드린 33페이지에 이어서 43페이지에도 보면 해리엇과 데이비드의 지인이 말하기를 저도 결혼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난 데이비드와 해리엇 같이 될 거예요. 커다란 집을 갖고 애를 많이 낳고 그러면 모두들 오셔야 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데이비드와 해리엇, 해리엇과 데이비드는 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도 컸지만 이 주변에서도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다복한 가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지. 네. 이렇게 행복의 총량과 수위를 높여가는 장면들을 그게 초반부에 소설의 초반부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다가 드디어 벤을 임신하게 되죠. 그 다섯째 아이 벤을 임신하게 되고 73페이지에 출산 이후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애는 예쁜 아이가 아니었다. 전혀 아기같이 생기지도 않았다. 누워있는 동안 마치 그곳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것처럼 두툼한 어깨에다 구부정한 모습이었다. 아이의 이마는 눈에서부터 정수리 쪽으로 경사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굵고 노르스름했으며 가마 두 개에서부터 삼각형 또는 쐐기 모양으로 이마까지 내려오는 이상한 모양으로 나 있었다. 이렇게 벤의 출생 이후의 모습, 태어나자마자의 아기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아이를 보는 부모의 시선으로 묘사가 된 것처럼 이 소설에는 보여지는데 그만큼 사실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이 아기가 이상하게 생겼다, 외모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표현 사실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내용에서 봤을 때부터 이 아이가 뭔가 다르다. 내가 그동안 낳은 4명의 아이랑 뭐가 다르다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됐어요. 책의 전체 분량이 약 200페이지 정도에 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본격적인 시작은 이 73페이지 맨 아래서 두 번째 줄 냠냠이가 말씀드린 바로 이 짧은 문장. 이 애는 예쁜 아기가 아니었다. 과연 세상에 어떤 부모가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에게 아이라고도 하기도 너무 어린 아기에게 예쁜 아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생각조차 품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본질적인 의구심이 들었고 그쵸. 이렇게까지 직관적으로 생각했다는 건 이들이 첫 출산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한 벤 이전에 4명의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직관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전에 출생한 4명의 아이들과는 무언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는 있었다는 거겠지. 네. 그 정도는 근데 독자로서 받아들이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사회가 아기의 출산을 모두가 축복하고 축하하는 정도의 문화와 환경을 갖고 있다면 이 모습의 이 문장 한 가지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독자인 내가 이 문장을 읽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녹록지 않겠구나. 그쵸. 이 책의 소설의 제목인 다섯째 아이라는 다섯 글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 맞아. 그리고 바로 다음 장 74페이지에 더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문장이 있는데요. 다섯째 아이 벤을 낳은 해리엇이 이 아이는 도깨비나 거인 괴물이나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자신의 목소리를 그녀가 또렷이 듣게 돼요.
그러고서는 미안한 듯 아이를 껴안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모성애와 인간 본성으로서 자신이 알던 것과 다른 혹은 평범하지 않은 그 아이를 마주쳤을 때의 두려움, 긴장감과 그래도 본인이 출산을 했으니까 모성애가 자연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성애랑 충돌하는 문장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방금 출산한 엄마가 말하기를 이 아이가 도깨비 같다, 괴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벤이 출산되고 난 후에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비슷한 표현을 듣는다는 거지. 84페이지. 해리엇은 세라가 사촌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벤은 소름이 끼쳐. 거인이나 난쟁이 그런 것 같아. 난 차라리 불쌍한 에이미하고 하루 종일 보내는 것이 더 좋아. 이 말을 듣고 해리엇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불쌍한 벤. 아무도 좋아하지 않다니. 자신은 분명히 좋아할 수 없었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 데이비드 역시 그 애를 거의 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쌍하다고 표현하는 해리엇 외에는 벤에게 사실상 이 지구상에 아무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로서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큰 책임감도 함께 부여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해리엇은 그러나 얼마 동안은 그 애를 보통 아이로 만들려고 그녀는 열심히 노력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는 큰 거실로 데리고 가 거기에 있던 실내용 어린이 놀이터에 집어넣었다. 자, 이 표현에서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73페이지의 킬링 문장, 그리고 이 소설의 반전을 알리는 문장에서처럼 비슷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불편한 표현이기도 한데 보통 아이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지. 대체 보통 아이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쵸.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그러면 보통 아이가 있다면 보통이지 않은 아이가 있을 거고, 보통보다 더한 아이가 있다는 표현인가? 이 소설에서 가장 불편하거나 혹은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이 바로 이 문장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앞으로 더 많이 만날 거고 다양화되고 있고 더 많은 인구가 전 지구적으로 증가할 텐데, 이 보통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아이에게 어떤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거지. 사실 우리는 신체적으로 어딘가 하나 불편하거나 하나를 더 가지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핍이 있거나 지적 수준이 더 뛰어나거나 높다든지 빠르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서 각자가 모두 다 다른 탤런트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외적인 부분 또는 어떤 한 구석에 갖고 있는 캐릭터적인 특성 때문에 특정 사람을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카테고리화하거나 구분하거나 나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만연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렇게 보통 아이라고 번역을 했거나 이렇게 직접 쓴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오늘날인 2024년에 1988년에 출간된 이 소설에서 말하는 보통 아이라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물음이 들었다는 거지. 그렇죠. 아무래도 시대적 배경이나 이 소설이 쓰여진 시간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은 다양성, 포용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라면 이 당시는 워낙 보수적이고 심지어 소설 배경은 1960년대 영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차별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만연하다 보니까 더 이런 불편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써진 것 같아요. 그렇지. 1960년대가 이 소설의 주 배경이라면 그 당시에는 저희 이슬과 냠냠이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렇죠. 1988년에 이 소설이 출간되었어도 냠냠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네. 맞아요. 실제 태어나지 않았지. 네. 그리고 냠냠이가 이야기해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해보자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ESG라는 개념을 직간접적으로 접해봤을 거고, 그러한 영역에서도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건 사실 세계적인 트렌드로 본다면 다시 한번 이 단어, 보통 아이로 만든다, 그리고 예쁜 아기가 아니다, 이 문장들이 오버랩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또는 자연스럽게 들게끔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런 대목들을 읽으면서 아, 이 다섯째 아이라는 책을 우리 독서 스텔라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섯째 아이인 벤을 대하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 또는 태도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 해리엇과 데이비드의 가정에 충격을 주는 사건 두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87페이지에 벤이 이제 형제인 폴과 같은 방에 있을 때 벤이 폴의 팔을 꺾어버리는 사고가 발생을 해요. 폴은 벤의 바로 윗형이지. 그러니까 넷째 아이가 되겠지. 네. 그래서 폴이 침대 보호 창살 사이로 벤에게 손을 넣었고 벤은 그 손을 움켜쥐고 일부러 팔을 창살에 대고 뒤로 꺾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제 이것을 발견하고 달려간 해리엇과 부엌에 있던 도럿이라는 친척이고요. 그들은 벤을 꾸짖으려고 하지 않았다. 벤은 기쁨과 성취감으로 까르륵 웃고 있었다. 폴은 팔을 심하게 삐었다.
근데 이 장면도 사실은 부모 혹은 벤을 바라보는 삼자의 관점에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벤은 그냥 장난을 치고 폴의 팔을 잡아서 어린 아이들이 누구나 할 법한 장난을 친 걸 수도 있는데 그들의 시선에서는 벤이 무시무시하게 폴의 팔을 꺾고 나서 신나서 웃고 있었다. 이런 악마화해서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폭력적인 아이로 묘사하고 있지. 네. 실제 그렇게 더 느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첫째부터 넷째까지 벤의 형제들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저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서 있었고 이것이 바로 벤에 대한 아이들의 태도가 벌써 자리 잡았다는 것을 어른들에게 알게 해주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2페이지에 보면 벤의 아버지인 데이비드가 하다하다 이런 말도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대목이 있는데 네. 해리엇이 말하길 그 애는 어린애야 우리 다섯째 아이인 벤은 어린애야 라고 말했다는 거고 그 애는 우리 아이라고 라고 강조한다는 거지. 했더니 데이비드의 반응이란 건 아니야 그 애는 아니야 마침내 말했다 어쨌건 그 애는 내 애가 확실히 아니야 라고 단정지어서 이 애는 정말 이제 우리 가족에서 소위 말해 흔히 말하는 호적에서 파자 라고 느껴질 정도의 굉장히 확고한 결심이 깃들어 있는 문장으로 표현되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남자로서 고민을 해봤는데 네. 데이비드가 본인이 낳은 다섯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좀 소위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혹은 정말 강한 부정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은 첫째 본인이 직접 낳은 아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강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 즉 내 유전자, 내 씨를 받은 아이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부정하는 모습. 굉장히 강한 프라이드라고 봤고 또는 이 73페이지 이전에 보여줬던 데이비드와 해리엇이 스스로 만족했던 그리고 그의 지인들이 즉 사회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인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주변에서 인정받았던 사회적인 지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상을 반영한 것처럼 장애, 비장애, 보통, 비정상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시대적인 아버지들의 또는 그 시대가 반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졌을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 편견이라는 것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또 강하게 보여주는 캐릭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강한 부정을 하는 데이비드의 모습이 2024년에 이 책을 읽는 독자로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은 데이비드라기보다는 사실은 벤에 대한 안타까움이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제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 두 번째 사건은 데이빗과 해리엇이 키우던 개가 있어요. 근데 이 개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에 목 졸려 죽은 것처럼 부엌 바닥에 죽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 이렇게 개를 죽였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끝까지 소설에서 나오진 않는데 92페이지, 93페이지에 보면 해리엇은 정말 본능적으로 개가 죽은 걸 보자마자 바로 이 벤이 자기 방에 있는지, 벤이 침대에 잘 있는지를 보러 가요. 그러면서 그 애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벤이 개를 죽였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한다는 거야. 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상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93페이지에 그 애가 자기 방 문을 열고 자고 있는 부모 옆을 조용히 지나서 아래층으로 가서 개를 발견하고 죽인 뒤 다시 조용히 자기 방으로 되돌아가 문을 닫고 그것도 모두 혼자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녀는 벤을 가두어요. 그러니까 사실 벤이 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을 뿐더러 끝까지 미스터리로 남았는데도 걔를 벤이 죽였다는 그 심증만으로 아이를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벤트 역시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73페이지와 85페이지에서 각각 인상 깊었던 문구 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희가 이 소설을 방송을 결심하고 두 가지 정도 포인트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생각이 들었던 마지막 문장은 바로 124페이지 해리엇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자기 자식, 그러니까 벤에게 있지 진짜 자식 중 하나를 대할 때처럼 가슴이 아팠다. 왜냐하면 벤은 그 단단하고 차가운 외계인의 눈을 감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불쌍했다. 그녀는 이전에 그 애가 이렇게 불쌍해 보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표현 중에 하나인 진짜 자식 중 하나를 대할 때처럼 가슴이 아팠다라는 거. 앞서 73페이지에서의 예쁜 아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85페이지에서의 그 애를 보통 아이로 만들려는 해리엇의 노력. 그리고 역시 124페이지에서 진짜 자식이라는 표현이 결국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본인들의 아이로서 부정하는 마음을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강렬한 문구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해낸다는 것이 이 데이비드와 해리엇의 캐릭터성을 이보다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것의 두 번째 아젠다라고 한다면 이 부모가 과연 잘못한 건가?
라고 질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들은 아이를 10명까지 낳을 생각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다섯째 아이인 벤이 가정이지만 네. 장애라고 인식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미 이 소설은 쓰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네. 일곱, 여덟 번째 아이를 낳은 이 가상의 세계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 수 있겠지. 그쵸. 프레임의 무서움이 느껴지는 거죠. 처음에 프레임을 이 아이는 정상이 아니다. 보통이 아니다. 다른 네 명의 아이와 다르다를 다름을 이상하고 비정상이다라고 낙인을 찍고 그걸 프레임을 씌워서 그 아이가 정말 그냥 순수하게 어떤 행동을 했음에도 그 행동이 뭔가 이상해로 바로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하게 접근해보면 과연 누가 이 데이비드 헤리엇에게 2024년에라도 손가락질할 수 있겠냐는 거야. 우리 사회에서도 시사나 사회란에 가끔 접하지만 네. 정상의 부모가 정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의 양육 기간을 갖다가 부모가 극단 선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을 하는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오늘날에도 접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우리의 사회적인 실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의 현실을 돌이켜본다면 과연 이 데이비드와 해리엇이 받았을 엄청난 스트레스 그리고 현실에서의 막막함 등을 우리가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너희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너희는 정말 부모로서의 책임이 없어라고만 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나에게 또 말할 수 있겠지. 너가 이 입장이 돼봐라 이슬아. 너도 쉽지 않을 거야. 너라고 다른 인간이겠어? 라고 말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참 이 소설이 내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보이스를 내야 되나 어떤 소감과 감상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사려할 수 있게끔 도와주더라고. 물론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아, 당연히 데이비드와 해리엇이 부모로서의 책임이 부족한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 말하고 우리는 방송을 마쳐도 좋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곱씹어보자 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있겠느냐라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60년대 그리고 소설이 쓰인 1980년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2024년에도 사회적인 환경과 상황이 변했을 뿐 굉장히 비슷한 어려움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벤을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아이로 낙인이 찍히고 나서 데이비드, 벤의 아버지는 결심을 해요. 요양소에 보내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요양소를 알아보고 시설로 보내게 되고요. 그렇지. 결국 분리와 격리를 네. 결정하게 된다는 거지. 하지만 엄마인 해리엇은 모든 등장인물 중에 벤을 가장 감싸는 인물이에요. 물론 그녀도 계속해서 두려움의 눈빛으로 자신의 자녀를 보지만 어쨌든 모든 등장인물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해리엇이 모성애를 가지고 벤을 바라보는 인물이라서 결론적으로 요양소에 다시 찾아가서 이 아이를 나는 집으로 데려가겠다 하고 집으로 데려오죠. 이 해리엇마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네. 이 소설은 200페이지까지 가지도 못했을 거고 그쵸.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리엇이 썼던 벤을 향한 많은 표현 중에는 불쌍하다는 표현을 가장 많이 반복했던 것 같아. 맞아요. 물론 뭐 헤어려보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벤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 또다시 갈등의 국면이 드러나고요. 129페이지에 보면 집으로 돌아오는 벤이 고함과 발버둥을 치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비드가 아 경찰이 오겠어 이렇게 차갑게 얘기를 하고 남은 네 아이들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으나 보고 있진 않았다. 제인과 폴은 울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머리를 두 손에 얹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장면이 그려지죠. 아이들은 침묵을 하면서 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아빠인 데이비드는 머리를 두 손에 얹고 감싸지면서 괴로운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해리엇은 데이비드한테 나지막히 말했다. 좋아, 내가 죄인이야. 하지만 그들이 애를 죽이고 있었어.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섰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지금 약간 드라마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정 내의 침묵 그리고 긴장감 서로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묘사가 되고 저희가 소설 초반에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 같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 가정의 모습과 굉장히 대비되게 상황이 대조되어 있어요. 이 해리엇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냐마는 사실 이 소설에서 진짜 심적 내적인 갈등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바로 엄마인 해리엇이고 해리엇이 겪었을 소설의 후반부에서의 감정들을 몇 가지 공유해보면 135페이지 벤이 거의 회복했다고 생각했을 때 해리엇은 자신이 계획해왔던 일을 시도해보았다. 작년 여름에 손대지 못한 흉측해진 정원을 돌보기 위한 존이란 젊은이를 불렀다. 아, 해리엇도 벤과 함께 벤이 우리의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렸을 때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보였다는 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62페이지 벤, 해리엇이 말했다. 벤 앉아. 마치 개에게 하듯이 개에게 경고를 주듯이 앉아 벤. 앉으라고.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참다 참다 아무리 엄마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통제 하에 소위 컨트롤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벤에 대해서 그 감정이 치달을 대로 치달은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면도 그쵸? 보이고 175페이지 결국 그녀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희생양 그녀는 희생양이었다. 가정의 파괴자. 그러나 또 다른 생각과 감정의 층이 저변에 깔렸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우린 벌받는 거야. 그뿐이야. 그리고 데이비드가 되묻는 거지. 무엇 때문에? 그러한 물음에 해리엇이 답하길 잘난 척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행복해서 사실 이 소설이 어떤 결말로 치닫는가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끝나는 거지라고 갈 것도 없이 이미 이 책의 175페이지의 이 대목에서 데이비드와 해리엇이 본인들이 책의 초반부에서부터 72페이지까지 달려왔던 약 70페이지간의 행복했던 서사를 이 두 줄의 문장으로 산산조각내더라고. 이 책은 새드 엔딩이라고도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처참한 결과와 결말을 주인공들이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다른 무엇도 아닌 본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싶었던 아이들 중에 하나로 인해서 즉 벤으로 인해서 감정과 환경, 상황 그리고 그 둘의 부부관계가 깨지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이 소설이 즉 저자인 도리스 레싱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앞에서 말씀드린 두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읽어보시면 이 책의 약 2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거나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200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 책의 전반적인 줄거리와 저희가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포인트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분량은 짧고 그리고 줄거리도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담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 게 가족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가족이란 이름하에 책임은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모성의 복합성 그걸 저는 많이 느꼈는데 주인공 이제 해리엇이 아무래도 계속 심리적으로 갈등을 하잖아요. 자기 애가 태어났을 때 너무 예뻐야 되는데 사실은 본능적으로 생각했을 땐 예쁘진 않았고 근데 내 아이니까 불쌍하고 그게 이제 모성애를 일반적으로 내 아이면 무조건 최고다가 아니라 계속 갈등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인간 심리가 진짜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겠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랑 이제 이슬 오빠가 계속해서 얘기를 한 게 이 소설이 마치 벤이 이상한 아이라고 낙인을 찍듯이 표현하는 것 때문에 사실 누구나 벤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누구나 벤이 될 수 있다면 벤은 이 소설에서 묘사된 것처럼 결코 이상한 아이 혹은 비정상적인 아이가 아닐 텐데 그렇게 낙인을 찍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 사회적 낙인에 대해서 극복하는 모습은 사실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결말까지 가도 벤이 어떻게 극복해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소설이 우울하게 끝나니까 실제 사회에서도 이렇게 낙인이 극복되기 되게 어려운 것과 맞닿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네. 아 뭐 준비도 안 했는데 좋네. 뭐가? 냠냠이가. 아, 내가 좋아? 아니, 이 준비가. 아, 냠냠이도 좋지. 냠냠도 좋은데, 이 준비가 우리가 이. 느낀 점이에요. 한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이 느낀 점을 그냥 술술 솔직하게 풀어내는 게 너무 좋았어.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보면, 네. 이 소설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뛰어나고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을 한다 손 쳐도 내가 어떤 조직과 특정 모임이나 그룹에서는 누군가에겐 결핍이거나 부족한 친구로 보일 수 있지 포지션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히 내가 느끼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벤을 어떤 벤을 지칭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속으로 하찮게 보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폭력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감히 들었고 그리고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꼽자면 벤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 우리도 지금 한 시간 동안 이야기했지만 맞아. 벤의 부모인 데이비드와 해리엇에 대한 이야기만 줄곧 읊었잖아. 그들의 감정선의 변화만 이야기하고. 관점이 이제 벤의 관점은 없죠. 그렇지. 벤의 관점을 이 저자인 도리스 레싱이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이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 불쌍한 캐릭터라고 계속해서 책에서 부연을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벤의 이야기를 단 하나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소설을 다 읽고 나서는 이 두 가지 정도.
그리고 이제 소설 외적으로는 우리가 리뷰했던 약 80권이 넘는 책들 중에서는 책의 내용적으로는 이상한 정상가족,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정과 가족이 직면한 현실, 그리고 안고 있는 문제, 여러 담론들을 다루는 데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오버랩이 됐고, 그리고 비슷한 류의 소설을 찾거나 이런 류의 소설 또 없을까라고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단연코 추천하고 싶은 아니에 르노 3부작. 두 분이 사실 비슷한 성격이나 캐릭터를 지닌 것 같더라고. 히스토리가 70대 이후에 노벨문학상을 소위 노년에 받은 분들이고, 두 분 다 성별은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들의 성장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 그녀들이 정말 솔직 담백하게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쓴 이 소설의 형식과 방식들이 독자인 나로 하여금 정말 있는 일처럼, 그리고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일처럼, 내 주변의 누군가의 일처럼 들리게 하는 이 수준 높은 구성과 실력이 이 소설을 읽었을 때 내가 투입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 스스로 고민해보고 돌아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 이 소설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 리뷰를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